경상남도 고성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15회 전국생활체육 대장사시리즈 이제 결승전들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매화급 60kg 이하 결승전입니다. 자, 김수현 선수와 강사랑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와, 이것도 아, 김수현 선수 대단해. 이거 노우수 선수를 무찌르고 결승전에 진출을 했고요. 이 강사랑 선수도 아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 네.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렇죠. 심판들 입장하고 있습니다. 결승 세 경기를 함께 해줄 텐데요. 류재원 주심이고요. 이근식 부심과 박승범 부심입니다. 야, 아직 부끄러워요. 예. 네. 강사랑 선수 대기 중이고요. 입장 직전입니다. 굉장히 떨릴 텐데요. 자, 이 문을 열고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청사파는 수원 증례시의 김수현 선수입니다. 이번에 어떤 네, 아주 오프닝 세트 아, 못 꺼내죠? 자, 이제 봤네요. 예, 좋네요. 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었나요? 작전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세레모니를 신경 쓰는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세관 챔피언만 즐기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자, 그리고 강사랑 선수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지금은 부끄러워요. 네, 그렇듯. 예. 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만 산발을 잡고 후반에 불변합니다. 자, 박승범 부심이 네. 삼바의 공간을 보는 거죠. 그렇죠. 오, 야, 예, 예. 아, 또 강한 면이 있네요. 어, 그러게요. 야, 카메라만 비치면 이제 수줍어하고요. 네. 지금까지는 부끄러워요. 자, 결승전입니다. 강사랑과 김수현. 오, 참 흥미로운 대결입니다. 네, 굉장히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김수현 선수. 야, 노은수 선수를 무찌르고 네. 올라왔다.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이라면은 뭐 무궁화급의 양현수 선수의 예선 탈락도 있겠지만 이 김수현 선수가 노은수 선수를 꺾었다는 것, 아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강사랑도 이 준결승 네. 첫 판 내줬지만 두 판 내리따내면서 결승으로 왔습니다. 아 배지기가 강해요. 어, 그렇죠. 야, 결승 첫 판. 자, 기다리지 말고 하나 둘. 배지기 오는 거 봐. 딱 보고 있어. 자, 허리 삿발을 조금만 당겨. 돌법한. 자, 강사랑 선수. 자, 김수현 선수 계속해서 돌면서 지금 빈틈을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강사랑 선수 잘 살아. 배지기 성공. 와, 강사랑. 강사랑. 아니, 은둔 배지기가 지금 타고 났습니다. 야, 강사랑 선수. 지금 있는 기술의 흔들리지기거든요. 네. 쪽 흔들리나 상대 그 다리 사이로 들어가면서 돌리는 기술인데요. 자, 수원시 시름동호의 밀당팀 지금 조급해졌어요. 자, 시작할 땐 네. 아, 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아싸, 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아, 1대0으로 지금 근데 뒤지고 있습니다. 네. 쑥스러워요. 이렇게 만나서 부끄럽다가 상대방을 바로 흔들리지기 왜 흔들리지기인데 와, 깜짝한 사이에 들었어요. 정말요, 대단하네요. 상금을 와, 깜짝 놀랐죠. 상금을 받아 전국 맛집 투어를 하겠다는 네. 자, 그 각오를 다했었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드머니가 점점 생기고 있어요. 한 1년 동안은 다녀도 되겠는데요. 자, 두 번째 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현과 강사랑. 김수현은 지금 어떤 좀 전략을 구사해야 될까요? 지금 허리사발을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만 지금 당기지를 못해요. 잡기만 잡고 있지 허리사발 당기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상대 선수 기술에 당하고 있는데요. 자, 허리사발을 많이 잡아줘. 저걸 몸 앞으로 당겨줘야 됩니다. 두 번째 판. 자, 패딩! 네. 걸어갔어요. 패딩! 돌쳐고 야, 1대1 동점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와, 김수현 선수. 네. 그러게요. 다리도 갔다 배지기가 또 들었네요. 왜 이 선수를 일찌감치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정말 이 잘하고 있지만 아쉬움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네, 국립대학 그 우리 네. 노수 선수를 이기고 올라갔는데 네. 자, 보시죠. 와. 자, 지금 밧다리 이후에 바로 배지기 연결 기술입니다. 배지기. 와. 자, 씨름 기술 중에 가장 연결하기 좋은 기술이 예. 상대에게 밧다리가 들어갔다가 밧다리가 빠졌을 때 바로 응등배지기거든요. 이거는 뭐 세트 메뉴나 똑같은데. 아, 정말 잘 했네요. 노은수는 누구를 원할까요? 아쉽죠. 아, 예. 네. 야, 결승까지 못 간 것도 참 오랜만일 텐데요, 노은 선수. 지금 강사랑 선수는 같은 팀이니까 좀 응원을 하고 싶고요. 그러게요. 아, 본인이 졌기 때문에 선수들의 심리가 맞아요. 본인을 이긴 선수가 좀 1위를 해줬으면 그렇죠. 하는 또 마음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죠. 네. 네. 아, 크나큰 응원이 일단은. 그래야 나중에 할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등이라도 되는 건데. 네. 2등 되거든요. 수현아, 집중해!
아, 지금 노은 선수도 머릿속이 복잡하겠습니다. 야, 어느 그러게요. 쪽으로 응원해야 될까? 양 팀의 감독석입니다. 세 번째 판 결승. 자, 자세 경고예요. 강사라. 자, 페이지 트럭트.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강사랑! 매화급 우승자 강사랑입니다. 아, 김수현도 굉장히 잘 싸웠어요. 네. 네. 충무고등학교 1학년 강사랑 선수가 생활체육. 아, 지금 자, 비디오판도 일단 가고요. 네. 예. 와, 정말 하지만 대단한 승부였어요. 네. 보시죠. 자, 저 배지기가 쉽지 않은 기술인데 내려서면서 바로 응능 배지기 돌아갔거든요. 응덕이 좀 더 돌아줘야 되는데 자, 이 마지막에 부분에서 팔꿈치냐. 네. 아. 자, 여기에서 만약에 강사랑 선수가 이기게 된다면 자, 충무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청사빠 엉덩이가 다 홍사빠 승입니다. 청사빠 선수의 승입니다. 강사랑의 우승입니다. 자, 1등끼리 1등했어요. 보니까 네. 충무고등학교 1학년 강사랑이요. 생활체육 씨름 여자 매화급 60kg 이하 이하의 대한민국 최강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충무고등학교의 이제 스타가 됐네요. 야, 같은 또 경남 선수. 아, 네. 소원이었던 그렇죠. 전국 맛집 투어를 언제 떠날까요? 아, 겨울방학 때 떠날 수 있겠네요. 지금 네. 네. 아, 그날 결승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아, 노은 선수 네. 어떤 심정일까요? 기특할 것 같죠. 네. 같은 팀 소속이고. 지금 배지기가 먼저 들어갔는데 피하면서 역으로 강사랑 선수가 배지기가 들어갔어요. 그 배지기는 타고난 거예요. 아, 부드럽습니다. 네. 강사랑 선수. 아, 귀요미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네요. 네. 네.